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어저께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이 완전히 각하되버린 거 아시죠? 이제 헌법재판소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재명 탄핵, 이런 탄핵 자꾸 하면은 좋지 않다. 이런 탄핵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 메시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들 지금이라도 다 철회하라 이런 요지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이거는 아주 시의적절한 거죠. 이재명이가 살려면 방탄용 탄핵안들을 빨리 다 처리하는 게, 철회를 하는 게 그게 이재명이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뒀다 그리고 나중에 감방을 가게 되거나 또는 유죄 선고를 받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밑에 탄핵에 연루됐던 자들 전부 다 배치 다 떼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중에 성립할 수 있다. 소청을 받는다. 소송을 받는다. 이 점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갈 이 한국 정치 기류는 아니다. 그런 못된 탄핵을 했으면은 못된 탄핵 값을 그들 의원들이 배치 값으로 받고 잘못 적용해서 탈법을 했다면은 탈법의 대가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저께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석 검사 탄핵소추안 이걸 갖다가 재판관 전원이 일치하는 그런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이 탄핵안은 이 검사가 작년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게 되자 민주당이 발의해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바로 통과시킨 겁니다. 위장 전입 등 6가지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헌법재판소는요. 그거 탄핵 사유가 안 돼.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거야 하고 기각을 짝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헌법상으로 이 탄핵 소추한 거는 직무 집행 중에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그게 탄핵의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본적인 탄핵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그런 탄핵안이라니까 이게 뭐 더더욱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결과는 결국 민주당도 예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탄핵이 수용이 안 되리라는 것. 애초에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한 거 아닙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기 위해서 협박용으로 수사에 차질을 주기 위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수사검사를 피의자 측이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민주당이 내건 탄핵 사유 중에 이 검사가 인정한 것은 위장전입 한 개뿐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탄핵 사유입니까? 그럼 문재인 때 정부 고위직 상당수가 다 탄핵돼야 됐겠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하나씩들 다 있더라고요. 위장전입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위장전입 한 사람들 문재인 때 뭐 거의 다. 대부분들 위장전입 많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탄핵돼야 되겠네. 결국 헌법재판소는요 탄핵 사유를 하나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 기각이 이번에 두 번째 기각입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한 검사 탄핵도 지난 5월 달에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 탄핵안도 작년 9월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날 느닷없이 안검사의 9년 전 일을 들춰내가지고 통과시킨 겁니다. 안검사가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 이런 이유였지만 사실상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물타기 위해서 급조한 겁니다. 탄핵은 소위 고위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하는 최후 마지막에 해야 될 그런 선택사항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직무상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아주 심각하다고 할 때 이때 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탄핵인데 이 민주당은 이 중대한 헌법조치인 이 탄핵을 갖다가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남발을 하고 있고 위협용, 공갈용,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다른 4명에 대한 검사도 탄핵안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이 탄핵 사유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 내용이 보면 조선일보 사설자는 카드라 수준의 의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검찰 회식 때 추태를 벌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동석자들은 그런 일 없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동석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몇십 명이 됩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것도 있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요.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에 이재명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사유라고 아주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사유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수준을 보면 딱 이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사유라는 취지로 말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가짜 탄핵, 억지 탄핵, 이런 탄핵들, 협박 탄핵, 공갈 탄핵, 이 탄핵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이재명 몸에 좋다 이거예요. 이재명이가 이거 탄핵을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이재명이는 골로 간다. 이거 알아야 돼. 왜 골로 가느냐? 탄핵당한 검사들이 몇 명이고 판사들이 몇 명이겠어 앞으로. 판사까지 이제 옥죄기 위해서 법 왜곡죄를 갖다 신설해 놓고 이거 발의를 하고 있고 말이죠.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 특검법도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네. 법을 악용해가지고 헌법을 남용 유린하고 있습니다. 남용하는 것도 유린의 종류입니다. 네. 헌법을 유린하는 것은 남용도 헌법을 남용하는 것도 소위 유린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이재명에게 걸림돌만 되면 무조건 그냥 탄핵 딱 하게 발의해가지고 특검하겠다 하고 말이 탄핵하겠다 하고 하는 이런 정말 싸가지 없는 행동들이 예?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이재명 당신은 진짜 정치인이야?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 특검법까지 제출해놨어요. 특검이 너희 앱이냐? 에? 너희들 앱이야? 특검이? 특검법이 너희들 앱이냐고? 너희들이 살려주는 앱이냐고? 끄떡하면 특검법이다. 무슨 뭐 무슨 법이다? 탄핵이다. 탄핵과 특검법이 그 자기네 부모야? 이재명이 부모들이야? 도대체가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국회에 앉아가지고 국민 세금 받아 먹고 말이지. 에? 어떻게 이런 짓들 하면서 국민 세금을 받아 먹냐고. 에? 그 많은 돈들 갖다가 수억 되는 돈을 갖다가 연봉을 갖다가 받아 먹고 좋은 차 타고 특권 수십 개 누려가면서 특권들 폐지 운동해야 돼요. 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 안 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제. 이런 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망한다고요. 누구든 아무나 마음에 안 들면 걸림돌 되면 그냥 탄핵하고 특검하고 이재명이 마음에 앞에 그 걸림돌만 되면 무조건 하고 두드려 패고 탄핵하고 특검하고 협박하는 이런 협박 탄핵 협박 특검 이게 법치국가나 민주국가에서 이용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냐 이거예요. 민주당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이게? 이거는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민주당
이재명 당 역사에 큰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